너 혹시 못 드는 게 뭐니? 있긴 하니? 뭐? 내 마음에 못 든다고? 아니야. 이미 난 너에게 빠져버렸는걸? 안녕하세요. 현대 산업차량 TV 산업차량 인사이드 진행을 맡은 김미정입니다. 산업차량 인사이드. 오늘의 주제는요. 이번엔 대형 지게차다. 디젤 엔진식 지게차 180D9을 만나보겠습니다. 180D9 엄청 크죠? 장거리 주행은 당연하고 이렇게 덩치가 큰 만큼 부피가 크고 무거운 화물을 아주 섬세하게 옮길 수 있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외관 참 잘생겼네. 오늘부터 내 이상형은 너야. 대형 지게차인 만큼 보여드릴 게 진짜 많아요. 일단은 이 지게차의 심장, 엔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티어4 고출력에 285마력, 벤츠 OM936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180D9. 네, 독일의 그 벤츠 맞습니다. OM936 엔진은 기존 모델 대비 연료 소비량이 아주 낮고요. 가속 성능과 내구성이 우수한 특징 덕분에 장고장 없이 아주 오랫동안 탈 수 있습니다. 연비 또한 아주 죽여주죠? 엔진에 이은 180D9의 두 번째 특징, 독일 ZF 전자식 전자동 3단 트랜스미션. 최적화된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성능 조화로 저속 구간의 가속 성능은 높이고 소음과 발열 현상은 줄이고, 즉 안 좋은 점은 없애고 좋은 점은 극대화시켰다는 것. 미션 출력 축의 회전수를 감지해서 자동 변속 기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하기까지 한걸? 그리고 대용량 드라이브 엑셀과 습식 브레이크, 정숙한 주행과 고부하 작업에 적합한 유성 기어 방식의 대용량 드라이브 엑셀을 사용해서 동력 전달 효과가 뛰어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성이 좋아서요, 급격한 토크 변화에도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추가적으로 적은 힘으로 가볍게 조작되는 전유압식 조향 시스템은요, 오버런이나 노면 현상에 따른 킥백 현상이 없습니다. 강하지만 과하지 않죠. 트랜스미션과 드라이브 엑셀에 이은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스트 틸팅 성능 향상. 마스트 틸팅 작업 시 틸팅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전방 10도, 후방 10도의 마스트 틸팅 각도는 대형 지게차의 작업 효율을 높이고, 또 전경각도 6도를 초과했을 때 알람 기능이 안전을 다시 한번 챙겨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작업 공간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영차! 너무 아늑하잖아! 인체공학을 적용해서 운전자의 편의를 최우선시한 운전 공간, 또 운전자 체형에 맞게 전후 40도, 상하 80mm까지 조정이 가능한 위치 조절식 핸들. 저처럼 체형이 작아도 저에게 맞출 수 있네요. 참 좋다. 최신 유압 시스템 적용으로 반응이 뛰어나고 또 섬세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작동 레버. 인체공학적인 위치 선정으로 많은 페달 조작이 필요한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또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엑셀 페달. 피곤함을 모를 것 같은데요? 쾌적한 공기가 맴도는 운전 공간을 조성하는 전자동 에어 컨디셔너. 이렇게 좋은 것들로만 구성된 운전석. 정말 편하겠죠? 180D9은 전방으로는 확 트인 시야가 강조되는 모델이죠. 전방 시야가 잘 보이게끔 리프트 실린더 배열 설계에 신경을 쓴 모델로서 운전자에게 확 트인 전방 시야를 제공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합니다. 또한 파노라마 거울을 적용해서 후면 시야까지 확보해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후면 뭐든 다 보이니까요. 또한 운전자는 다기능 LCD 컬러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 주행 상황, 또 변화되는 작업 환경에 따른 차량의 안정도 등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각종 메시지 전달 기능이 차량의 고장 진단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 안전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자체 기울기 경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MCU에 내장된 차량의 좌우 기울기 감지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노면 조건에 따른 차량의 좌우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작업에 위험성이 있을 경우 알림을 통해 경고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후륜 조향각도 실시간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조향 엑셀 킹핀에 설치된 앵글 센서의
센싱 값을 MCU가 그래픽으로 전환해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후륜 타이어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화물 무게 실시간 알림 기능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부하 인양 시 리프트 라인에 설치된 압력 센서의 압력 변동량 MCU가 무게로 환산돼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부하가 허용 용량을 초과했을 때 경고가 발생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180D 라인의 네 번째 특징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도와주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안전 시스템의 첫 번째, 토크 급강하 방지 장치. 급강하 방지 안전 밸브 장착으로 수화물의 급강하를 방지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의 두 번째, 최대 주행속도 설정 기능. 계기판의 차량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에서 30km 구간에서 1km 단위로 설정해 산내 안전속도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꼭 지키기로 해요. 안전시스템의 세 번째, 자동 주차 브레이크. 차량 운전 중 주행 레버를 중립에 위치한 후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거나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차량이 혼자서 흘러내려갈 걱정이 없습니다. 안전시스템의 네 번째, 운전자 안전 감지 시스템. 운전자의 하차 및 엔진 정지 상태에서 작업 레버를 동작하여도 차량과 마스 실린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80D9의 간편한 유지 보수와 편의 장치입니다. 첫 번째로 편리한 이중 에어 클리너. 대용량 이중 에어 클리너 필터의 적용으로 교환 주기가 길어졌고 또 엔진 후드를 개방했을 때 더 잘 보이는 곳에 장착되어 있어서 교환 작업이 더욱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전자동 틸팅 시스템. 캐빈을 스위치 하나로 54도까지 기울일 수 있어서 운전석 밑에 있는 기능품들을 손쉽게 정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시스템입니다. 이제 끙끙댈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는 캐빈 공기 정화 필터. 외부 먼지 및 소음 등을 차단하고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켜서 청정한 운전 공간을 유지시켜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공기가 참 맑아요. 네 번째는 후방 카메라. 후진기어와 연동되는 후방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서 후방에 안전함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고장 진단 기능과 소모품 교체 시기 알림 기능. 자체적으로 진단한 엔진 고장 내용을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각종 소모품 교환 시기를 계기판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스마트해버리네요. 이러니 안 반해. 지금까지 대형 지게차의 끝판왕 180D9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대형 지게차답게 엄청나게 강력한 파워 아우라를 뽐내는 180D9. 산업차량 인사이드는 현대 산업차량의 제품과 솔루션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현대 산업차량TV 산업차량 인사이드의 김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